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지요. 프랑스에서 방탄소년단이 양국 우정의 콘서트에 참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잠시 뒤엔 한불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현지에서 남승무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등장과 함께 파리 공연장이 한껏 달아오릅니다. 국악과 드라마 OST 공연도 어우러진 한불 우정의 콘서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함께했습니다. 공연 뒷모습이 공개돼 오늘 하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입하는 거 총까지 들고 왔는데 사인 한 번만. 네임펜까지 들고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판매 중인 우리 기업 수소차에 시승하고 충전소에 들러 애로사항을 듣는 등 국내 기업 해외 활동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시멘지를 팔아드리는 그런 식의 협박까지 있습니다. 저렴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 개선문 환영식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의 한반도 문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 진전을 전제로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도 논의할 걸로 보여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SBS 남승모입니다.